맨 처음에. 지금 실행.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마디로 이게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거 하면은 입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HTML. 여기서 엔터를 치고 레이아웃이라는 걸로 감싸면 내가 아까 말했던 뷰 같은 게 활성화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메인 요 액티비티 메인이잖아. 네. 그러면은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이란 클래스가 생겨. 대충 변수명 짓고 그 다음에 activity main binding inflate get. 이 inflate가 뭐냐면은 그거야. 이 HTML을 읽어드려서 읽어드린다는 뜻이야. 그럼 binding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얘를 요 내용을 직접 사용했는데 이제는 얘를 사용하지 않고 binding에다가 get root. 어? 이렇게 이상하면은 요거. 그럼 이렇게 하면서 됐지. 다시 실행. 실행이 됐다. 자, 이제 여기다가 ID는 파일명 언더바 언더바 텍스트 뷰 타이틀. 그러니까 여기는 파일명 언더바 언더바 그 다음에 앞에 타입 텍스트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어떻게 되냐면은 find view.id. 이렇게 한 다음에 text view 이렇게 하고서 set text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안에 이렇게 생겨. 내가 만든 그 ID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만들어줘.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t text 안녕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실행. 안녕 됐지? 어.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스트링 메시지를 해볼게. 안녕이라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겠지. 근데 내가 나중에 안녕을 이거를 크크로 바꿔.
링크로 바꾼다고 다시 되지 않을 거 아니야. 다시 이걸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라이브 데이터라는 걸 만들 거야. 라이브 데이터. 라이브 데이터를 만들고 라이브 데이터 메시지다. new 더블 라이브 데이터 이렇게 하고 이러면 처음 받지 않는다. 네. 그냥 아무튼 이게 뭐냐면 옵저버가 관찰하다. 네. 그러니까 요 녀석이 요 녀석 관찰한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관찰한다. 이 녀석을. 그러니까 이 함수가 네.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 한마디로 얘가 바뀌면 네. 요게 실행된다. 그 뜻이야. 이게 다야. 이거 디스는 몰라. 그러니까 요게 바뀔 때마다 뭘 해야 돼?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뀔 때마다 됐어요. 이렇게 한번 내줘 놓은 거야. 이제부터 얘한테 얘를 한 명 만들어 가지고 야 너 얘 바뀔 때마다 여기가 바뀌게 해라. 연결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 변수에다가 set value에서 안녕이라 하고 다음에 set timer 가나? 세 타이머가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네. 맨 처음에 안녕이 됐다가 네. 그 다음 크크가 되는 거야. 3초 뒤에 바로 하면 좀 느낌이 안 나잖아. 네.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는 뷰가 아니야. 어떤 변수란 말이야. 변수에다 값을 넣었을 뿐인데 이게 바뀌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가 있어. 하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떨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거칠다. 그치. 2, 3, 4, 5, 6.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한 번만 이렇게 지시를 해놓으면 되는 거야. 2, 3, 4, 5, 6. 한 번만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그럼 바뀔 때마다 쫘라락 적용. 바뀔 때마다 쫘라락 적용을 해준다. 이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고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냥 DIV라고 생각하면 돼. DIV고 이거를 내가 이제 컨트롤 쉬프트 알파 105 하면은 쓸데없는 거 날라가고 오리엔트 쉬프트 버티컬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하면 보이지?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 요게 지금 너비가 랩 컨텐츠잖아. 그러면은 이게 인라인 블록이야. 매치 페어런트 하면은 최대 넓어지는 거야. 너비는 그래야지. 높이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비는 넓어져도 되니까 이거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끝.